아, 수학교사의 문제로 다음 문제. 아. 자, 다음 문제는 석주군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수학교사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보여주세요. 아, 너무 수학 문제 나와. 다음은 Y 교수 전시회 작품들이다. 첫 번째 작품이 의미하는 것은? 아니, 야, 되게 숫자 많은 문제일 것 같아. 뭐야? 수학교사의 문제 맞아? 저게 Y랑 무슨 Y교수? Y 그냥 넣은 거네. 그냥 Y 교수가 끝이에요, Y는? 왜 그림이 거꾸로 돼 있어, 근데?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? 아니, 그리고 왜 저건 6번이야? 어? 어? 그러네. 어, 6번. 오, 예리해요. 뭐야? 6번이네? 뒤집어 놓고. 쌀은 저렇게 하면 쏟아져요. 쌀랑한데? 쌀랑한데? 이정원 진짜 상태 안 좋아. 안 좋아. 안 좋게 만들었어요. 아, 나는 아까 물리 자꾸 하니까 물리냐 이거 듣고 약간 눈물 났어. 나 똑같은 거 다른 데서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. 그러니까 아마 시간대도 비슷했을 거야. 그러니까 화학 물리 잘하는 방법이 있어. 물리는 이제 물릴 때까지 해야죠. 물리지는 않아요? 물리지는 않아요? 석진이가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. 혹시 며칠 전에 먹은 피자에 뭐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? 누구나죠. 이게 디지털 숫자로 하면 뒤집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뒤집으면 국가 조합하면 되는 것 같은데. 어, 선방이었네. 한문 아니겠지? 중 이런 뭐 그런 거지. 맞아. 이런 느낌인데. 아, 그러면 뭐 이런 건데 혹시 이런 거 아니야? 이건 아니겠지? 어머 이거 그리고 어머 이거 그리고 그거 안 나 그치? 뭐지? 오, 비슷한데 얘 수학 선생님이니까 약간 분데?